지금 장마철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다쳐요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만큼 샜어. 이거 뭐 쇼바도 죽었네? 말을 탄다고 해야 되나? 꿀렁꿀렁꿀렁꿀렁.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싼 차를 하나 사왔어요. 제가 지인 중에 한 명이 750한대 타실 마음 있어요? 그러길래 제 차가 지금 750이 한 대 있거든요. 저기 안에서 수리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수리가 오래 걸리니까 내가 살게 하고 사왔어요. 무려 470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22만 킬로인 차를. 굴러가요. 잘 굴러가고 여기를 오면서 운행을 해보니까 차가 좀 이상한 증상이 조금 있어요. 말을 좀 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루프가 원터치가 안 되길래 제가 이 교육을 시킨다고 원터치를 이렇게 딱 세팅을 했거든요. 하고 났더니 열리고 안 닫혀. 지금 장마철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닫혀요 지금. 그리고 차를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거꾸로 세워놨거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잠깐 세워놨는데 오히려 이만큼 샜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지 몰랐어. 뭐 일단 싼 거를 사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사긴 했는데 의외의 복병들이 많아요. 굴러간다고 예상했는데 진짜 굴러만 가는 차를. 근데 이 엔진이 이제 4400cc 터보 두 발짜리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N63 엔진이고 이 엔진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물 새고 오일 새고 물어 BMW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얘는 특히 더해요. 특히 더하고 제일 많이 새는 게 이제 터보 라인의 오일, 리턴되는 오일 라인에서 뚜껑에서 새가지고 뒤로 주르륵 흘러버리는 증상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린더가 많다 보니까 가이드 실에 의해서 오일을 연소시키는 증상, 그게 제일 많은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10만 내외 정도 됐을 때 엔진을 내려서 분해조립하는 작업을 해주기로 유명한 엔진이죠. 야, 근데 이거 저 차 수리 끝날 때까지 대충 타려고 가져왔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네. 심각한데 수리가 끝났어. 일단은 제가 시운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선루프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 이거 뭐 쇼바도 죽었네? 어이구, 이거 발기부전이야. 2000은 제 차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타보면 썩어도 준칠하고, 이게 2010년식이니까 1억 5천 정도에 아마 판매됐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짜리의 차 같아. 근데 타보면 증상이 아주 그냥, 타보면 내가 이따 가르쳐 줄게 어떤 증상인지. 아, 그리고 기름이 한 4분의 1 정도가 있었는데, 5분의 1이 있었나? 뭐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 들어간 기름이 65리터 넣었는데 11만 3천 원이 들어갔어요. 11만 3천 원?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비싸서 휘발유 차 타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얘 연비가 6km야, 6km. 6km인데 경유보다 휘발유 차가 좋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물론 연비가 좋은 차들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 제교가 아직 AS센터에서 안 나와가지고 당분간 타야 될 차가 필요해서 급하게 750 두 대를 샀어. 아씨, 제교 언제 나오지? 안 멈추네. 딜러가 그냥 쓰레기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래도 이 플래그십 모델들은 장점이 제교만 안 돼. 이게 중간에서 딱 이렇게 문이 멈춰. 걸려있어. 어느 각도든. 이게 보통 승용차들은 한 칸, 두 칸 이렇게 걸리는데 문이, 얘네들은 문을 내가 요만큼만 열고 싶으면 여기 걸려있어. 그래서 언덕에서 섰을 때 문을 열 때 한 칸을 딱 맞추지 않으면 문이 다시 닫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네나 S클래스 걔네들은 이런 기능들이, 아우디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A8? 제규어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제규어 왜 타는 거야? 굉장히 편한 기능이거든. 쇼바가 달려있어가지고. 초기화하는 작업이고, 원래 이제 수동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선루프는 수동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면서 건방지게 수동으로 해본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완료됐다니까. 보자. 오, 자동. 원터치가 돼야 되거든 원래. 이게 이렇게 되면 짜자잔, 완전 부드럽게 이게 돼야 돼.
이게 초기화 위치가 리셋이 안 되면 원터치를 안 해버리거든. 됐어 됐어. 시동 한번 걸고 한번 운행 한번 해보자. 이게 뭔지 모르는 약품이 여기 있는데 마약이 아니면 뭐야 그런가? 키는 하나 왔는데 이건 한번 알아본다고 했고 총 주행 거리는 22만 5,235km. 안 되는 게 이제 HUD가 안 돼요. HUD가 안 되는데 7시리즈들은 HUD가 뭐가 고장이 나냐면 후드업 디스플레이 후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높낮이 조정하는 기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아가 깨져서 대가리가 훅 숙여지고 빛이 안 보일 뿐이지 안에는 켜지긴 하거든요. 원래 코드 보니까 그런 비슷한 코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나이트 비전도 있어. BMW 나이트 비전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이 들어가지고 차값을 비싸게 한 요인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보고 하겠어 운전? 이거 봐봐. 연비 리터당 6.6km. 자 일단 출발을 해보자. 내가 환상적인 느낌을 출발을 하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부드럽네? 내가 꿈에 그리던 7시리즈를 샀는데 두 대를 샀어. 원래 이제 처음에 750을 산 이유가 매장에서 수리하시던 고객분이 차가 엔진이 퍼졌었어요. 엔진을 수리하자니 차량의 가액보다 엔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리를 포기하셨길래 제가 그 차를 매입을 했어요. 엔진을 수리를 했고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을 제가 중고차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돈을 들여서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나가는데 너무 빨리 타고 싶은 거야. 타고 싶은데 잘 아는 동생이 형님 750이 한 대 있어요 그러더라고. 굴러는 가냐? 하여튼 굴러는 갑니다 그러더라고. 굴러가면 내가 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타고 다닌 차가 없어요. 개꿀. 오 이거 떨지 느낌 와? 자 봐봐 완전 저속에서 출발을 하면 오 너무 심한데? 응? 말타지? 진동에 대한 증상을 말로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한데 말을 탄다고 해야 되나? 꿀렁꿀렁 그런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앞뒤 그런 진동이 계속 있어요. 시내 주행을 한다고 생각해봐. 차가 막히고 출발하고 막히고 출발하면 돌아버릴 것 같지. 일단은 출발하고 자 2단 지금 들어갔고 2단에서 힘을 받으면 덜덜덜덜덜덜 눈으로 볼 순 없고 이거는 증상은 내 머릿속에서 결론은 미션 내부에 있는 토크 컨버터에 댐퍼 클러치가 나갔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지금 7시리즈 6단 미션에서 많이 일어났던 증상 중에 하나였었어요. 사실 이게 7시리즈 뿐이 아니라 6단 미션에서 좀 자주 일어났던 증상인데 댐퍼 클러치가 나가면 이런 말타는 증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동력을 끊었다가 줬다 끊었다 줬다. 사실 이 증상을 고치려면 원래 이제 토크 컨버터랑 미션을 전체적인 수리를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주행거리가 22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미션 다 수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한 2천만 원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리하면 토크 컨버터만 수리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또 멀쩡해. 근데 문제는 막 못 밟겠어. 아까 보니까 오일이 막 떨어지는 차라 오일에 불 붙을 것 같아. 엔진 위에 배기가 올라가 있어서 촉매의 열이 엔진 밑으로 다 전달이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오일이 고인단 말이지. 물론 이제 방열판들이 있는데 방열판 위에 오일이 고이니까 심하게 열을 받으면 촉매는 막 700도, 800도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과속을 하면 오일에 불을 붙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470만 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불타버리는 거지. 아무튼 그 상황은 지금 이래요. 증상이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어. 이거 말고는 저 차를 수리하면서 들어간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발전기까지 다 바꿨으니까 지금 있는 750 그게 30만 킬로 탄 건데 이거를 고칠 걸 그랬다. 이거 22만인데 그러니까 하체까지 다 수리해놨던 차라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 거고 그 차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아직도 고치고 있는데 520D를 처분하고 재규어는 뜻하지 않게 AS센터에 들어가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화가 안 돼. AS를 해주기 싫은가 봐. 그래서 한 번씩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야지만 어드바이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이제 추석은 앞에 있고 추석 때 차를 써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470을 주고 샀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50km에서 많이 심하네. 좀 달리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이 진동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인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진폭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드득드득드득드득 하는 느낌이 나잖아. 기름 괜히 많이 넣었어? 이거 내가 봤을 땐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작업이. 일하는 거 하면서 내 차를 수리하려면 짬짬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특히 더 오래 걸려. 리프트도 없고 새로 오픈하는 데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려면 이 차가 내년에 타야 되는 차가 돼서 이거 수리비가 나올까? 470에 사와서 이전비 빼고 뭐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오면 올바른 소비가 맞는 거야. 분해해서 판매하시는 게 봐서 너무 심하면 엔진 미션 싹 떼고 디퍼렌셜도 떼가지고 필요한 거 팔아먹고 폐차시켜야겠어요. 재판매를 했을 때 수리비가 나오면 할 만한데 한 번도 재판매를 하면서 수리비가 나온 적이 없어. 어우 이 떨리. 이거 계속 타면 저속으로 다니면 뱃살 빠질 것 같아. 뱃살 빼주는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기계 있잖아. 이 줄 매달고 덜덜덜덜 하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 나. 마침 오늘 750이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냥 그걸로 바꿔 타고 가야겠다. 돈 안 내면 출고 안 해준다고 막 그러네 이 부장이. 부장님이 점심시간에 750 차주가 악덕 차주라고. 내가 제일 양아치구나. 저기 저 차가 내 차야. 이거 아직 시운전 안 해본 거지? 아, 이 몇 달 만에 시동 거는 거지? 와, 디스크 녹난 거 봐 이거. 한번 내려볼까? 차? 라이트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 수리했으면 10년 타야 되는 거잖아. 10년은 못 타. 어? 10년은 못 타? 1년 재밌게 타고 다. 1년 타기엔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저거랑 비교해서 좀 깨끗한 거를 여기다 맡겨야겠네.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여기 도색을 빨갛게 해놨거든. 빨갛게 했는데 엔진에서 보이는 게 없어. 어우 핸들이 느낌이 달라. 어우 얘는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네. 그치? 딱 출발할 때 느낌이. 아까 걔랑 확실히 다르다. 똑같은 차인데 쭉쭉쭉쭉 나가주네. 오, 왜 말을 타? 엔진 경고등 뜨네. 갑자기 말을 타더니 구동장치가 뜨네. 코일 나왔나 봐. 아니면 플러그가 불량 났거나. 플러그 새 거 껴달라고 하니까 아씨 돈 안 준다고 그냥. 저 차 폐차시킬까? 얘 타보니까 저 차 안 타고 싶은데? 이런 것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거랑 옮겨서 이런 버튼 씌우는 거 왜 예쁜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예쁜데. 이런 것도 여기가 아마 끈적거려서 이거 카본을 붙였나 본데 이거 해결하는 게 있는데 이 시트지 벗기면 자국 남겠지? 끈적이? 다음 주에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장거리는 테슬라죠. 섬이라 충전기가 없어서 가면 큰일 나. 가는 길에 충전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 진짜 차가 없으시네. 지금 7대거든 내가 세보니까? 차 7대면 뭐해? 굴러가는 게 있어야지 뭐. 쫙 달려가고 다시 한번 가속 쭉 봤는데 갑자기 차가 말을 타더라고. 울컥울컥 하거든요. 코일하고 플러그 하나씩 하자고. 이씨야 내가 보고 사 너가 보는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 이게 카메라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아, 병면이랑 벽면도 지금... 빗소리 너무 많이 올라와 있네. 아 이거는 붙인 거네. 카본이 아니고 그걸 좀 뗐으면 좋겠어. 아씨 떼면 끈적이 엄청나게 걸려. 저거랑 바꿔야지. 똑같이 급가속을 해야겠지? 원래 엔진 작업하고 터보가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급가속을 하거든. 실제로 주행 중에 그렇게 급가속을 나는 안 해. 아예 안 해 아예.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또 가속만 하면 3번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가게? 저기서 우회전이야? 네. 내 길 친 거 알아? 저도 내비 없이는 잘 안 돼. 아 그런 사람 좋아 난. 옛날에 길 못 차인다고 여자한테 차인 적이 있어가지고. 나이트 비전. 내가 정보대 출신이라 우리 부대에 열상 장비가 있었거든. 그 열상 장비가 이렇게 봐. 깜깜한 데에서 나이트 비전으로 보라고 만드는 건데 실제 운전하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
작업했으니까 기름 만땅 채우고 옆이 측정 해야지. 88,000원. 지금 반 있었어, 반. 40L.